자, 오늘은 국어가 아니고 영어를 보여드릴 겁니다. 작년 수능에서 영어 문장 연결 혹은 단락 연결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그 문제를 제가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비문학 글쓰기 논리 독해 원리를 토대로 그대로 영어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그동안 해석에 집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제가 국어 시간에 가르치는 그 논리 토대로 얼마나 빠르고 쉽고 명쾌하게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되도록이면 비문학 논리를 가지고 영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도 보고 영어를 저렇게 쉽게 할수 있구나. 문장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틀을 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간단히 글쓰기의 몇 가지를 소개하고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한다면 매 단락, 영어에서 첫 단락이죠. 한 단락이죠. 이 단락에서의 첫 문장, 단락에서의 첫 문장 중에서도 이제 서술어에 속하는 부분, 이 서술에 속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핵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서술어 핵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앞으로 나머지 문장을 전개할 범위,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이라는 건 하나의 단락을 쓰려면 혹시 제 수업을 아직 안 듣고 있는 친구들, 혹여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일단은 저는 6권의 철학책을 쓴 동시에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작가적인 글쓰기 논리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문학은 6개 단락으로 쓰여진 글, 영어는 하나의 단락으로 쓰여진 글. 글을 쓰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영어도 논리적인데, 제가 이 영어를 보기 위해서 봤더니 좀 많이 복잡하게 문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체 큰 틀, 거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뭔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나의 단락이라는 개념은 여러 문장이 있으면 이첫 문장이 이 나머지 단락을 쓸 범위를 결정합니다. 범위. 그리고 나서 이 글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 부분은 접속사가 있다면 접속사의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핵심 문장. 그래서 요게 좀 어렵지만 요 서술어가 갖고 있는 범위를 연습하는 거. 국어 시간에는 저는 비문학 독해를 할때첫 단락을 보면 첫 단락의 핵심 한 문장을 잡아서 그한 문장의 범위를 잡으면 본론에 무슨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다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론의 범위를 통해서만 생각하고 독해를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이 범위 속에 이 말이 나와야 돼라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읽어나갈 수 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에 집착하다 보면 수능 국어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문을 읽어야 되는 거고 영어에서도 복잡한 문장을 해석 못해서 막히게 돼버리죠. 그러나 복잡한 해석을 못해도 전체 틀을 알면 이건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빈칸을 어디에 뚫어도 이건 무슨 내용이 나와야지라고 맞출 수가 있어요. 제 1탄으로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장 단락 연결을 보여줄 것이고요. 제 2탄에서는 빈칸 추론을 쉽고 빠르게 보여줄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어쨌든 영어는 첫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 범주에다가 여러분이 궁금증을 던져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뭐가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로? 그거 왜 그렇게 변하는 거지? 이런 자꾸 의문점들을 던지면 요거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단어들, 이거와 연관된 단어들 중심으로 읽으면 굉장히 독해가 빨라지고 쉬워지고 봐야 될 단어와 아닌 단어, 어디에 빈칸이 뚫려 있더라도 그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영어에서 국어에서 한 단락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첫 문장에서 범위, 범주를 잡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온다면 그 문장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면 이 첫 문장, 이 첫 문장의 범위고 그냥 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보통 접속사가 없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 범주에서의 핵심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마지막 문장 핵심 정리는 앞에 했던 여러 문장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서술어로 마지막을 정리해야 한편이 범주를 주면서 이게 서론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한 문장이 나머지가 본론 역할을 하는 거고 마지막 부분이 결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럼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A는 B이다 라고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서술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첫 문장이 서술어가 나왔으면 예를 들면 한번 해볼게요. 봤더니 우리는 연금 제도는 사회 연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P가 연대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나와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연대라는 단어 속의 단어 범주. 연대 누구나 알 거예요. 누구랑 누가 연대하니? Who가 나와야 되는 거죠. 누구랑 누구.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아 발을 잡아 서로 허그 껴안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라는 게 글이 전개돼야 돼요. 그럼 뒤에 나올 문장은 정해진 거예요.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계층 간 이렇게 나오죠. 계층 간 또는 우리가 연령 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만 나왔다고 칩니다. 계층 간. 그러면 계층 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저소득층과 상위 계층, 상위 소득자들이 그 다음에 하고 어떻게 소득 재분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연대라는 이 입장 속에서의 범위는 누가 누구?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눔, 어떻게 연대한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딱 봤을 때 여기가 B다. 그러면 이제 받아서 글은 점이면 받아서 B 다시 하나. 이 연대와 동일한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연대란 말 속에는 계층과 계층이 연대하는데 어떻게 요 부분이 추가된 알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연대라는 동의어 알았는데 새롭게 추가된 거는 그 연대하는 방식이 소득 재분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또 점이면 다시 소득 재분배를 B로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소득 재분배 해? 그럼 또 플러스 알파 소득 재분배 이렇게 하는데 그런 효과는 뭐야? 이랬을 때 사회 평등성이 제고돼. 그럼 이제 그 다음 단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평등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범위 속에서 연대 속에서 연대라는 범위 속에서 소득 재분배 같아지는 거죠. 소득 재분배했을 때 효과 평등 이런 식으로 범위에 추가되는 건 이 알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만이 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봅시다. 그런데 지금은 잘 보세요. 접속사가 없을 때고 만약에 접속사가 있다면 바로 but가 있다고 합시다. but 재미없고 그냥 but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연대 입장이라면 안 봐도 논리 범주에서 이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대의 동일한 범주 속에서 합치다의 동일한 범주는 그 범주는 개인이에요. 개인의 성과. 그러면 개인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접사가 나온다면 특히 파트가 나온다면 이 범위 속에서의 대립적인 거. 범주 같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점으로 끝난다면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을 찾아가기 계속. 이게 글이 연결되는 한 단락을 쓰는 방법입니다.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수능 가장 어려웠던 문장 단락 연결하는 방법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포인트를 주는지 잘 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성적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보면 아주 중학생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단어를 가지고 답을 찾아갈 겁니다. 나머지 모르는 단어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XY로.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할 때 너무 단어에 목을 매지 마세요. 저 역시 국어를 가르칠 때 단어 하나하나의 뜻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체 범위 속에서 이 단어는 이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해도 충분히 답을 맞추거든요. 잘 보세요. 자, 봅니다. 이게 첫 단락이죠. 그러면 이게 첫 단락이고 그 다음에 A, B, C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떤 순으로 연결하는가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뭘 떠올려라? 첫 단락에서 첫 문장을 잘 보고 기준을 잡아라. 그러면 첫 단락의 핵심을 잡았으면 그 핵심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뒷문장의 첫 문장이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제가 A는 B이다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은 요거를 다시 받아서 B-로 5고 플러스 알파죠. 비문학도 똑같고 비문학에서 단락을 할 때요. 자, 앞단락이 있어요. 이 앞단락의 핵심이 A는 B이다라는 하나의 소주제였어요. 그러면 이 소주제였다면 아까 다시 말하면 자 사회는 아니, 사회보험은 연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게 B로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 첫 문장,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앞단락의 핵심인 연대를 다시 받아와요. 이거를 앞부분에 주업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락에서 할 얘기를 여기에 서술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문장은 이거는 글쓰기 논리입니다. 제가 작가라고 말했잖아요. 글쓰는 논리를 여러분 가르쳐주면 글이 엄청 빨리 읽거든요. 그럼 안 봐도 첫 문장은 내가 첫 단락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회보험에서의 연대적 의미는 뭐 연대는 하고 이렇게 주어가 와요. 연대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첫 문장이 끝나요. 이 단락에.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얘는 이제 역량을 말하려고 하는 이 알파가 되는 거죠. 얘는 앞에 핵심을 받은 거고요. 그래야 글이 자연스럽게 논리라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간단하게 요게 접속사가 왔다면 이게 접속사가 파트라고 돼 있다면 안 봐도 이제 뭐가 나와요? 사회 연대와는 반대로 연대의 성격과는 반대로 봤더니 개인적인 성향을 중요시하는 관점도 있다. 그럼 이때 개인은 뭐가 됩니까? 이때 알파가 되는 거고 이게 본론에 전개되는 이 단락에 전개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문학은 글 쓰는 논리로 읽어야 굉장히 빠르게 읽는 거고 비문학쯤을 많이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국어 늘지도 않고 영어 해석만 잘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해석은 됐는데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이 말은 전체 맥락을 범위를 못 보고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해석이라는 것 자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석은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을 잘하는 방법은 큰 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세요. 잘 보시면 to modern man disease 여기까지 disease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이제 제한 저하는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modern이에요. modern man. 자, 근대 남자들, 근대 사람들, 근대인들에게 근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질병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왜 근대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질병하면 되는데 왜 근대 사람들에게서의 질병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대 모던, 우리 현대라고 그냥 바꿔봅시다. 그러면. 자, 이 첫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는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제 강의 듣는 친구들은 다 알지만 이게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질병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은 그냥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질병을 말하는 거로 범위가 좁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인의 질병을
구태여 내뱉는 이유는 바로 현대가 아닌 현대 이전, 고대, 중대 이런 인들의 질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쓰지 않거든요. 우리 국어에서 작년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질문의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쉬웠거든요. 뭐 고전 역학은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고전 역학은 우리가 두 물리적 요소를 동시에 관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그냥 역학 얘기하지 고전을 붙였을까? 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앞으로 뭐 빠트 나오면서 뭐 얘기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현대 역학은 이 얘기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현대 역학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구나. 글을 쓸 때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현대 역학이 전제되어 있으면 이때 현대 역학은 안 봐도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겠죠. 빠트니까.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진짜 그런 현대 역학이잖아.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관찰하니?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괜히 주어진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것도 앞에 모던이라는 말을 왜 줬을까를 한 번쯤 고민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이런 근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이라는 것은 어떠한 뭐 생명학적인, 생물학적인 뭐 이런 현상이야. 뭐 봤더니 뭐와 관계된 오직 그와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서의 그란 말이에요. 눈에 들어온 단어는 인디비주얼이란 말이에요. 개인으로서의 그와 관련된 생물학적 특징이란 말이죠.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has no moral implication.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냥 moral, 도덕적이지 도덕적인 함의를 갖고 있지는 않다예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moral과 individual이 대비적인 단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이때 moral이란 말은 도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체인 오브 소울을 들었다면 개인적이네? 그러면 개인의 반대는 moral은 social, 사회적, 단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해석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문학 공부를 할 때 대응 구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나오면 단체, 개인이 나오면 사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말을 한 거는 뭐냐면 두 명 이상이라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 형성되는 게 모럴 도덕이거든요. 한 박자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쉽게 이거를 소셜로 가버리면 개인이 아닌 사회. 그런데 핵심은 끝나서 여기서. 그러면 진짜 소수론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근대인들은 질병은 개인적인 문제다. 현상이다. 그런데 뭐 도덕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럼 이걸 뭘 전제로 하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근대인들의 질병은 순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다.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혹여 뭐야 빠트가 있다면 뭐를 전제로 해요? 그러면 고대 과거에 질병은 뭐와 관련돼 있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반대인 여기에 도덕. 다시 말한다면 도덕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개인을 넘어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읽으면 사실 다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문장에서의 P를 잡아라. B를 이거와 이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냄새가 이게 냄새가 나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초점은 어떻게 보면 이거거든요. 아직 못 잡아도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 둘이 대비라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자, 빨리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 바로 해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어? 그가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그럼 사례네요. 그럼 이건 안 봐도 되는 거죠. 아니고도 이건 뭐예요? 이 질병은, 인플루엔자라는 이 질병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지 현상이지 이거와 관련 없다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봐, 그가 인플루엔자 걸렸을 때 그는 결코 여기에 그의 사건이 이 지금 질병에 걸린 거죠. 인플루엔자 걸린 사건들이 그의 개인적인 인디비주얼 행위가 투워드 뭐야 갑자기 텍스 컬렉터라든가 그의 장모가 나와 엉뚱한 얘기 같죠. 이건 뭐야 다른 사람이죠. 다른 그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향하다. 다른 말로 뭐로 바꿔야 돼. 지금 핵심이 뭐예요. 개인적인 문제지 사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죠. 그럼 이때는 그의 행동이 투어드 여기를 향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모럴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관계가 없다죠. 그의 행위가 옳든 그르든 얘네들한테 도덕적이든 안 저기든 상관이 없다. 그냥 순수 개인이다.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됐죠? 그럼 이제 핵심은 뭐야? 결국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론만 잘 잡으면 자 인디비주얼하고 모럴만 잘 잡으면 이제 끝났다고 좀 보거든요. 그럼 일단은 나머지 볼게요. 그러면 이어지려면 A를 보세요. 이 단락과 이 문장과 이어지려면 첫 문장이 앞에 걸 받아야 되거든요. 첫 문장 앞단락의 핵심은 개인적이라는 거잖아요. 현대의 사회는 개인적인 거. 아니 현대의 질병은 근대인들의 질병은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때때로 그들은 뭐 근대인들은 합쳐봅시다. 자, 뭐 공격하지 않는다. 스트라이크하지 않는다. 뭐 죄 지은 사람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나데이 밭 비 아니라 오히려 뭐 그의 친척들이나 그의 부족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바로 뭐냐면 그 책임이 더 연장된.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봤더니 뭐야? 핵심은 여기서 이거거든요. 다 때려치고 이겁니다. 책임이 더 연장돼 버린 거죠.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소셜이죠. 사회화된 거죠. 이제 도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얘가 뭐 대의가 만약에 모던을 받는다면 모던 맨들을 받는다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 맨들은 뭐였는데 개인이었는데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한 개인 재진 개인이 아니라 얘네보다도 얘네야 탈은 그러면 사회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A가 바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읽어볼게요. 요게 중요하니까 이어지는 문장, A는 올 수 없네죠. 자, 그러면 이 질병은 다 마주 볼게요. 질병은 액션. 뭐냐? 그 질병을 유지한 행위. 또, and, 그리고 이것들이 리커버리. 빨리 뭐야? 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그러므로 뭐야?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 가장 중요한 관건은 관심은 그 부족들의 요 원초적인 프라이미티브 커뮤니티 이제 나오네. 그 원시 부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을 바로 극복해내는 것은 원시 부족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제 나온 거죠. 아, 그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 이거와 관련된 거죠. 원시 부족에서의 질병은 커뮤니티 그 사회 단체 소셜과 관련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극복해야지 사회도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단락은 바로 이어질 수 없는 거 다시 말할게요. 다시 본다면 결국 뭐다? 어쨌든 뭐 이거는 모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가 없다. 왜?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원시 부족에서. 그러면 B를 볼게요. 자, 질병은 이어지는 문장 봤더니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뭐 이제 나오네요. 사회적으로 미스비헤이버 좀 일탈 행위 같은 거 하는 거죠. becom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illars of order in such a society. 이 봤더니 또 뭐예요? 그 사회에서의 질서, 규약 같은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가? 이런 비도덕적인 모럴, 비도덕적인 사람들한테 뭐 비도덕적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거로서의 질병. 그러면 질병의 역할은 질병의 의미는 비도덕적인 애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그래서 그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에서도 벌써 뭐야? 아, 질병은 뭐와 관련돼 있다는 거야? 그 사회를 소셜을 그 소사이어티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질병은 뭐? 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도 첫 문장인데 바로 뭐가 될 수 없어. 앞에는 분명히 개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질병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질병은 사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체 맥락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마저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질병의 역할은 사회 유지하는 질서하는 데의 역할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은 떠맞기도 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경찰의 역할을 하거나 판사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신부님의 역할. 요즘 모던 사회에서의 모던은 분명히 개인인데 개인 사회인 질병에 관련된 개인 사회에서의 경찰, 판사, 신부 같이 이렇게 유지, 통제하는 그런 역할하는 게 질병이야. 어디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어디 그럼 뭐야? 이거 과거 사회겠죠. 그럼 어쨌든 이것 때문에 바로 올 수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C가 바로 와야 되겠네요. C 봅니다. Among primitives. 이건 뭐야? 그럼 뭐니까? 원시인들이죠. 원초적인 사람들. 원시인들. 그럼 이거는 왜 될까요? 앞에 원래 정확히 말하면 뭐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but가 있어야 되는 거죠. But. 근대인들에 있어서 개인이다. 개인적인 차원이다. 질병은. 근데 바로 누가 나와요? 이거 보는 것처럼 원시인들이네. 원초적인 사람들이네. 그럼 안 봐도 이 사람들은 뭐네? 사회적인 거네. 질병과 관련된 이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원초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어떤 초미신적인, 초자연적인 이론들 그런 것들이 자, 모럴 포인트라는 거죠. 또 이게 눈에 확 들어오면 되는 거죠. 게임 끝났어. 그러면 근대인들한테는 인디비주얼이라고 돼 있다면 이제 원초적인 애들은 아, 모럴의 관점에서 관련되어 있구나. 뭐 봤더니 그들은 모럴의 관점에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아주 깊은 의미를 어디에? 질병에. 다 때려치고 몰라. 아, 얘네들은 모럴과 관련되어 있다. 질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첫 단락에서 근대인들의 질병은 개인과 관련되어 있지 도덕이 아니다. 근데 갑자기 근대와 대비되는 원초적인 사람들, 근대인, 원초인, 원시인의 질병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안 봐도 개인이 아니고 도덕, 모럴, 사회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아까 말한 근대와 개인만 보였다면 이어질 수 있는 건 원래 빠트오고 대비적인 걸로 원초 나오겠네. 그러면 도덕 사회 나오겠네. 그럼 얘가 이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죠. 뭐를 얘기했죠. 사회적인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말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도덕적인 특히 뭐라고 받았어요? 봤더니 이거 초미신적인 이론들이란 말이요. 그런 초미신적인 이론 다시 받아가지고 신들. 원래 신은 God, S를 안 붙여요. 그럼 여기는 신들이야. 다양한 신들이야. 다 신들이야. 그럼 다양한 신들. 또 어떤 신들이냐면 질병을 보내는 누구한테? 우리 부족들한테, 사람, 원신들한테 질병을 보내주는 그런 다양한 신들은 보통 화가 난단 말이에요. 뭐 또 나와. Moral offense. 이 도덕을 공격한 사람들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덕을 공격하고 도덕을 파괴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질병을 보낸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로 끝나면 안 돼. 자, 어쨌든 원시 부족 얘기해. 핵심은 다 때려치고 원시 부족은 모럴이 디지즈와 관련돼 있다는 거야. 그럼 뒤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원시 부족과 모럴과 디지즈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C는 왔어. 아, 이제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받으려면 이제 누구? 이 신들이 이제 이 개인들에게 벌을 줬다고 말한다면 이 글이 안 맞는 거야. 왜? 지금 여기에 얘네들은 사회적인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사회적인 거.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글이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그럴 때 A 부분 때때로 그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죄 지은 사람들. 이거 아까 말한 모로를 어긴 사람들. 이 죄 지은 사람들 그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뭐다? 다른 그와 관련된 친족, 그의 부족들, 다시 말하면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이 더 연장되어 있는 사람들, 사회. 그러니까 때때로 한 말이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 질병은 그 특정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 개인을 넘어서 이렇게 사회 전체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서 때때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한 개인이 아니라 부족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는 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빨리 되도록이면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원시 부족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왜? 지금 한 개인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질병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사회 원시 부족에 신이 벌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 이건 사회 전체 도덕적 누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이런 생각에 관념이 들어있다는 거죠. 병이 걸렸다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B에서는 그래서 질병이란 최종 정리 마지막 결론 단락. 질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뭐 우리 사회 또 나오죠. 소셜.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가 구해지니까. 왜? 사회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질병을 회복하는 게. 그러면 질병을 회복하는 방법이 다시 말하면 요거를 제재를 가하는 거죠. 질병을 벗어나려면. 다시 앞에 있는 걸 받은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 사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굉장히 똑같은 말. 앞에 사회를 질병으로부터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회복해? 그 질병은 왜 생겼어? 비도덕적인 사람들 때문이야. 그럼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제재를 가해야 돼. 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신이 주는 질병이야. 그러면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통제가 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 질병은 과거에 원시인들에게 질병은 현대인들의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의 순서가 쉽게 우리가 결정되는 거죠. CA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CAP. 어쨌든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해 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세요. 큰 틀을 보세요. 그러면 근대인들의 질병은 개인적. 그러면 개인이 딱 보이고 반대는 모럴입니다. 그러면 도덕, 사회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래서 우리 신들은 이 개인보다는 확장된 사회에 벌을 준다는 거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질병을 극복하는 것은 사회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질병이 그런 비모럴 도덕적인 것들을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핵심은 첫 단락에서 모던 인디비주얼이 봤어야 된다. 모럴이 사회적으로 봤어야 된다. 그럼 모던의 반대인 프라이미티브라고 하는 뭐야? 원시인들. 원시인들이 나오고 범주가 원시인들의 질병 그러면 사회적 도덕적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사회 도덕적인 거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니까 사회 전체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 질병이라는 게 신이 준 벌인데 어쨌든 이걸 극복할 때 도덕도 통제가 되고 비도덕적인 것도 통제가 되고 사회가 유지된다라는 논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글을 연결하는 것은 단순히 해석이 아니라 범위를 잡고 그 범위에서의 범주를 생각하면서 각각의 이어질 문장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렇게 이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2탄에서는 빈칸 추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